2016년 8월 그때 거기 도로에서 훔쳐갖고 당시 케어가 운영했던 비밀 보호소가 있었습니다.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보호소였습니다. 그때 너무 급하게 이 상태. 아 그냥 이대로? 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어. 이거 보세요. 이거 지금 이거 내가 주고 간 거. 침대 쓰시라고 여기서 자시는 분도 계셨고. 사람 살기도 볼품없는데 견사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.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수도조차 없었습니다. 잠깐만요. 아, 이걸 봐야 돼. 와, 여기 근데 애들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, 겨울에. 응. 다 얼었으니까 밑에는. 그 바깥으로 날라갖고 거기다가 드럼통에다 물 데펴갖고 그러고 줬다니까요, 겨울에. 34마리의 개와 함께 1년을 버텼습니다. 로키. 겨울엔 바람막이 하나 없습니다. 박소연 대표는 이곳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. 올해 4월까지 동물들이 지냈던 내촌 보호소.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. 우리 그 내촌 보호소는 정말 애들이 거의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에요. 거기에다가 난방기도 판넬을 다 붙여놨었어요. 그래서 물론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완전 뜨끈뜨끈하진 않아도 훈훈한 정도의 공기는 박 대표의 이야기와 보호소 현실은 달랐습니다. 갈수록 동물들의 공간은 좁아졌고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. 뭐 겨울에 뭐 여기 난로 난방했었거든요. 열판 전기판에 벽에 있는 거 맨날 꺼버리고 전기 아낀다고 겨울에? 네. 애들 월동공사용으로 따로 모금을 했어요. 그게 1200만 원 가까이가 모였어요. 순식간에. 그리고 저녁 때 나와봤더니 월동공사를 했다는데 도대체 한 게 없는 거야. 뭘 한 거야 월동공사를 도대체가. 한마디로 말해서 보호소에 드리는 돈은 굉장히 인색했어요. 다른 보호소 시설을 보고 나서야 봉사자들도 깨달았다고 합니다. 아니 보호소를 저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구나. 지붕이 있는 안에 애들이 있다는 거 보면서 키워보면서 정말 너무 우지게 만들었던 거구나. 보호소 인근 주민들은 박 대표를 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. 아기 때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서 이런 사람들이. 2017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충주 보호소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이곳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. 나오긴 하나요? 찢어놨으면 물이 얼어요. 안에 수도꼭지도 다 얼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얼음 이제 보시죠. 완전 소설 스토리다. 만약에 물그릇 안에 얼음이 그대로 얼어 있었다면 그래도 그렇게 인정하겠는데 그런 걸 보고 어렵겠는가 이러면서 확인 결과 2017년 12월 초 그릇 안에는 얼음이 있었습니다. 문제는 보호소의 부실한 관리입니다. 케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여러 번 옮겨 다녔습니다. 한 번 옮길 때마다 3천만 원씩 비용이 들었고 그때마다 모금으로 충당했습니다. 박선 씨는 보호소를 동물들한테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거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박선 씨는. 오히려 보호소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안 좋아져야 이게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후원이 더 잘 되고 두 번째는 안락사시킬 명분을 쌓기가 좋은 거예요. 왜냐면 애들이 아파야 안락시킬 수 있잖아요.